자동차 디자인에서 실내 공간에서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익스테리어 스케치나 렌더링 튜토리얼은 인터넷에 많이 있지만 정작 인테리어 디자인은 튜토리얼이 거의 없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또 박스에서 출발하죠? 모든 3차원 스케치의 기본입니다.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인테리어 스케치의 출발은 이 박스 안에 들어가는 걸로 시작합니다. 여기 박스에 바닥이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안에 서 있는 상상을 합니다. 벽과 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한쪽이 열려있는 박스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서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 다시 바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벽과 천정이 생겼고요. 천장의 아랫면이 보이는 2D입니다. 이제 박스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사람의 사이즈와 박스 사이즈의 관계가 자동차 인테리어 1열 스케치를 위한 스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박스 공간에 대시보드, 콘솔, 도어 등의 실내 부품들이 장착되는 거죠. 에이필러의 위치도 대시보드가 자리 잡은 박스의 한쪽 면에서 천정 쪽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이제 박스 라인을 숨겨볼게요. 벌써 뭔가 나올 것 같죠? 다시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박스의 바닥면이 자동차의 플로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박스의 옆면은 자동차의 측면, 즉 도어 트림이 자리 잡게 될 부분이 됩니다. 박스의 앞쪽 면은 자동차의 대시 패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벨트라인과 카울을 가로지르는 큰 수평선은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선 중 하나입니다. 조금 키워볼게요. 대시보드가 자리 잡을 부분과 도어 트림과 연결되는 부분에 자리를 잡아봅니다. 자동차 중심을 가로지르는 섹션을 그리면서 대시보드가 얼마나 실내 공간으로 들어올지, 센터 콘솔의 프로파일은 어떻게 될지 디자인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된 플로우 콘솔의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가로폭을 정해줍니다. 이제 시트가 자리 잡게 될 공간을 바닥면에 표시해줍니다. 시트는 박스 공간의 바닥 내에 자리 잡아야 하며 플로우 콘솔을 침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트의 엉덩이 쿠션의 높이를 박스로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엉덩이 쿠션 위에 약간 기울어진 박스를 그려 등받이 쿠션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양 등받이의 높이가 같아지도록 보조선을 그려주세요.
네, 이것이 인테리어 스케치를 위한 기본 블럭 스케치입니다. 에이플러의 위치도 박스 가이드라인에 입각해서 그려줍니다. 이 라인은 익스테리어의 DLO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제 박스에서 출발한 블럭 스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빠른 속도로 데모스트레이션 하겠습니다. 이 블럭을 스케치 뼈대로 활용해서 퀵 스케치를 진행할게요. 큰 박스의 모서리 라인이 2시의 가이드가 되어 여러분의 스케치 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도와줍니다. 같은 방법을 통해 이제 모든 인테리어 뷰를 스케치할 수 있습니다. 기본 표대 위에 약간씩 라인도 이렇게 디자인해보시고요.
스케치하고 싶은 여러분의 디자인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모든 뷰를 스케치할 수 있습니다. 반전시킬게요. 이렇게 흰 배경에 블랙 라인으로 스케치하셔도 무방합니다. 방법은 동일하니까요. 여기 아주 심플한 방법으로 러프하게 명암을 넣어보겠습니다. 빛이 하나라면 같은 곳을 바라보는 면은 모두 동일한 명암이 적용된다는 논리입니다.